보이며 공항을 공항 상태로 만든 주인공들이 슈퍼 주니어예요! 라고요? 자, 사실 확인을 위해 영국으로 날아간 한방! 은혁군 사실인가요? 뭔가 팬분들께도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또 저희끼리 어떤 공항 패션으로 이벤트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낸 게 분장쇼를 해보자. 그렇죠.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분장쇼! 오글머리와 몸빼바지로 아줌마 패션을 완성한 여우군과 흠잡을 곳 없는 성민군의 여자! 자나자나에 이어 심상치 않은 분장으로 나타난 두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섹시한 군요라는 신동씨! 그리고 완벽 변장을 위해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희철씨였답니다. 평소 반대듯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강렬한 건달 분장의 규현구! 유마스 컴백함! 사투 좋아! 싱크로율 100% 멤버는 바로 동예군!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분장만큼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. 레오? 레오! 마틸다 하든 마틸다 동예군! 자,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그대로 나타난 듯 여러분이 슈퍼주니어 최고의 분장왕입니다! 정말? 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. 뜻깊은 일이죠. 네,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.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? 우리가 사실 저희도 잘 어딜까요? 여기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옥스퍼드라는 곳입니다. 지난 10일 옥스퍼드 대학교 초청 대한민국 그룹 가수 최초로 옥스퍼드 간단을 섰습니다. 한류 대표로서 특별 강연을 펼친 슈퍼주니어 정말 자랑스럽네요.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영광스러웠고요.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분들께서 많이 되게 집중을 해서 경청해서 듣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뭉클했습니다. 네.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또 영국에서 런던 웸블리 콘서트를 또 저희가 하게 되었고, 무려만 5천여 명의 해외 팬들이 열광한 멕시코 첫 단독 콘서트였고, 영국까지 접수, 세계를 매료시킨 슈퍼주니어.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팬분들께 또 인터넷 투표도 시행을 했어요. 뽑힌 멤버가 또 벌칙을 받기로 했는데 그건 또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놀라운 변신 한방에 또 찾아갈게요.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진, 수녀복을 곱게 차려입은 누구는 홍석천 씨!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홍석천 씨! 네, 아이고. 자, 다음은 홍석천 씨. 나야! 안녕하세요, 홍석천입니다. 저를 왜 찾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, 도대체?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예뻐요? 예! 수녀 역할을 세 분이서 맡으신 거예요? 넌센스라는 작품인데 원래는 여자 수녀분들을 했었는데 그 패러디라는 거죠. 두 분은 약간 스님 쪽인데 남자 왠지 다른 분위기가 나는 두 수녀님 상담을 그런 분위기에 맡기겠습니다. 노키오로 쇼에서 여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 옷은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아요. 근데 어색한 건 오히려 온몸을 가렸다는 거? 그게 좀 어색할 뿐이지. 저도 잘 어울립니다. 근데 얘는 뭐? 저도 잘 어울립니다. 아니, 손진영 씨는 잘 어울려요? 휴가 나오셨어요? 아니, 휴가 기간인데 잠깐 연습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. 연습하고 또 타령한 거 아니죠? 뭐 우리 석천 형님이야. 네. 그 원천적으로 그냥 너무 어울리시고. 저요? 아까 했던 건데. 저 손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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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긴장되니 너? 그러게요. 왜 제가 긴장되는 걸까요? 독립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 노력하신 게 좀 있어요? 저는 애기를 갖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서 애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세 분 이렇게 지금 뭐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호흡이 너무 잘 좋은 것 같은데. 나 닮았잖아요, 저랑. 자, 세 분들의 유쾌한 이야기 저희도 기대해 볼게요. 자,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딱 한 가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상속받고 싶으신가요? 건물! 건물, 돈. 뭐 그래요, 좋아요. 자, 한반기에 연예계 별별 상속자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오늘부터 함께 생활하게 될. 안녕, 난 일준이야. 큰 키에 동굴 목소리를 상속받았어. 보다시피 이병헌을 닮았고 넘치게 훈훈한 외모지. 앞으로 제국고의 얼굴을 책임. 긴장하는 거 봐요. 넌 뭘 상속받았니? 존재만으로 빛나는 스타들, 그 안에 놀라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. 연예계 상속자들 리얼리? 뭐 일하세요. 알고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.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스타들 어마어마해요. 뭐 이서진 씨, 차인표 씨도 있고 이성재 씨도 그렇고. 어쩐지 귀티가 나는 것 같더라. 우리 친하게 지내요. 최고의 재물 상속 스타 이필립.
너 누구야? 매 작품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여심을 흔드는 배우 이필립. IT 쪽 하는 STG 그룹이라고 해서 네. 사업 파트너가 미국 정부예요. 네. 네, 뭐 규모가 달라요. 우리나라 한 3천억이 넘는 한때 소문.